미국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 공격이 가능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장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. 네. 재밌는 해석이네요. 때문에 네. 도둑이 재발절이다. 그렇죠. 도둑이 재발절. 사람이 아는 거죠. 우리가 이미 해봐서 검증이 된 거죠. 우리가 공격을 해봤더니 이게 제일 그럴싸한데요? 그렇죠. 그러니까. 가능은 할 것 같아요. 네.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거를 그 정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쓰려면 어느 정도의 설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해야 될 것이냐. 얼마나 강력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뭐하러 그런 뭐 대사관 직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비추고 있을 것이냐. 아하. 그런 면에서 실용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품이 많이 든다. 아무래도 네 그런 거 같아요.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. 아하. 아하.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도의 차이가 또 거기서는 아마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특히 저는 왜라는 부분도 궁금해요. 그렇죠. 그게 가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왜? 그러니까 가능하더라도 네. 왜? 그렇죠. 두통과 어지러움 그 정도로?